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일부러 좀 새벽 분위기를 좀 내보기 위해서 천장 불을 끄고 오늘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화 기도의 숨결을 보고 왔거든요. 13회 초대를 받아서 보고 왔어요. 기도의 숨결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하면서 사는 수도의 수녀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의 수녀원에서 진행을 했죠. 다큐멘터리 영화라 뭐 특별히 대사는 없고 수녀님들의 일상? 초반 장면은 수녀님 한 분이 입회하는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수녀님들의 일상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베네딕토회가 어딘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이 베네딕토 규칙서 이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네딕토 성인을 따르는 수도회를 베네딕토회라고 불러요. 수사님들의 수도원도 있고 수녀님들의 수도원도 있어요. 베네딕토라는 성인 이름을 한자어로 쓸 때 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자어를 차용한 분도 출판사가 있죠. 이 베네딕토에는 사실 서양사에서 영향이 굉장히 큰 수도예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들이 서구 문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를 공부했었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최초의 수도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베네딕토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수도회나 수도자들의 시행착오들을 받아들여서 수도 규칙을 만들고, 12세기까지 다른 수도회들의 이 규칙 같은 거를 거의 통일했던 수도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새로 생겼던 수도회들은 베네딕토회의 수도 규칙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도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베네딕토회는 다른 수도회들이랑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중앙 집권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개별 수도원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여 있어요. 베네딕토 연합회는 로마에 있는데 일종의 연방정부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서를 채택을 했으면 베네딕토 수도회로 인정을 해줄게 해서 베네딕토회가 성공회 소속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회의 베네딕토회는 베네딕토 연합회 소속은 아니야. 베네딕토회가 아니더라도 베네딕토 규칙서를 채택한 다른 수도회들, 시토회라든지 크라피스트회 등등 이런 수도회들이 있어요. 자치 수도원구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치 수도원구장 서리가 7곡에 있는 외관 수도원장이 맡고 있어요. 원래는요, 우리나라가 덕원 자치 수도원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그곳이 폐쇄가 되고 피란을 오게 되지. 여러분들 한국전쟁 알겠지만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제너럴 라루가 홍남철수 이후, 한국전쟁 이후 베네딕토에 입회를 해요. 마리노 수사가 됐는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베네딕토에 입회를 해서 2001년 선조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훈장을 드리긴 했어요. 마리노 수사가 미국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지냈었는데 원래 이제 거기가 미국 수도원이 경영난으로 없어질 뻔했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수도원에서 복구를 해줬대요. 7곡에 있는 외관 베네딕토에서 복구를 지원을 해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1884년에 우리나라 혜화동에서 활동을 시작해요. 그 자리가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자리인데 경성구 백동이라고 불렸던 동네죠. 이게 우리나라 희화동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학교가 있었다가 잠깐 있었다가 폐교를 해요. 세계대전 이후 교구 분할 등을 거쳐서 그래서 함경남도 덕원 원산 지역에 자치구를 세워요. 그런데 이 자치구 수도원이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북한에 남아있었던 수도자들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순교하게 돼요. 덕원에 있었던 수도원이랑 신학교 건물은 지금은 원산 농업대학이라고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대수도원은 불타서 없어지고요. 남자 수도회로는 독일의 베네딕토 올티알 연합회, 이탈리아의 성 베네딕토 올리베타노 연합회 두 곳이 우리나라의 수도원이 진출해 있고요. 여자 수도회도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가 부산에 본원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성 베네딕토 수녀회 토칭 분도회라고 부르는 수도회가 대구랑 서울에 있는데 두 곳 다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종교구에도 수도자가 있고, 베네딕토 수도회의 특징이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회는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네딕토에 입회한 수도자들은요, 모두가 노동을 한 가지 이상을 해야 돼요.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은 수도자들을 제외하고는 한 가지 이상 노동에 열의 없이 포함이 돼요. 어떤 분들은 밭가라, 어떤 분들은 뭐 밭가는 일을, 농사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수제 성물을 만들어요. 이런 활동들이 영화 기도의 숨결에 그려져요. 어떤 수녀님들은 농기구, 농사에 활용되는
기계를 막 수리하기도 하고 직접 타고 밭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수녀님들은 직접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어떤 수녀님들은 목공을 해가지고 성물을 만들어요. 국주 같은 성물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장괴트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 베는 과정부터 다 해요.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관 수도원 안에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담당하는 수사님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요. 공방에서 미사나 기도에 쓰는 초를 만들기도 하고요. 성물을 만들기도 하고 베네딕토에서 직접 제작한 성물들이 좀 비싸기는 해요. 퀄리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도 출판사도 있죠. 책을 저술하는 활동도 해요. 베네딕토 수도에서 만드는 상품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도 출판사가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분도 출판사에서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성물도 팔아요.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일하기도 하고 숨 쉬는 순간 자체가 기도라는 모토예요. 일을 하기도 해요. 분도 소시지라고 해가지고 독일식 수제 소시지. 베네딕토가 독일에서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식 정통 독일식 수제 소시지도 만들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좀 많이 비싸더라고. 분도 출판사가 이제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1층에 있거든요. 네, 거기 들러도 되고요. 3만 원 이상이면 택배로 배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수도 활동. 이게 좀 모토더라고. 대사 자체는 딱히 없고 영화가 2시간 조금 넘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그때 커피 마시는 페이스 수술을 좀 못해가지고 딱 중간쯤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긴 했는데 영화 자체가 그냥 좀 말없이 이어진 장면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그냥 수녀님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그냥 영화 대사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느낌만 얘기하자면 2시간 동안 피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내가 어디 수도원에 뭐 피정하러 들어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각각의 뭐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또 어떤 또의 그 피정에서는요 대침묵하는 시간도 있었고 아침 먹을 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침 먹을 때 식사할 때 말없이 뭐 먹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 별의별 체험 다 하긴 했었어. 일종의 수도 생활 체험 1박 정도는 해보긴 했는데 정말 그 공식으로 운영하는 성소자 모임 뭐 이런 것처럼 한 뭐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 기도, 미사, 성물도, 노동 뭐 이런 거 다 하는 또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 나는 이제 지금 이 티셔츠 입고 있지만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에서 나는 연수봉사도 해본 적 있어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같은 경우는 연수라는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 프로그램도 했고 연수봉사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가톨릭에서 미사만 나가는 일반 신자가 아니라 나는 직접 전례에 관여도 하는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교 봉사자잖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체험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여러 개 해보고 기도의 숨결과 같은 뭐 영화도 좀 시사회 같은 거 좀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내 성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도 성소, 사제 성소, 뭐 결혼 성소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릴 때 예비 신학교를 나가본 적은 있어요. 예비 신학교라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비 신학교 모임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일반 예비 신학교 모임이 있어.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입학 전에 1년 이상 고3 반을 출석을 하거나 일반 반을 출석하거나 해가지고 1년 이상 출석을 해야 그리고 수능 성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 시험을 따로 봐요. 수시 모집은 없고 정시 모집만 있는데 물론 나는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입시까지 들어가진 않았어. 나는 아무래도 또 결혼은 하고 싶었거든. 고3 때는 계속 예비 신학교 모임에 안 나갔어요. 고2 때까지 나갔어. 내가 아마 중3, 고1, 고2 그렇게 아마 3년 나갔을 거예요. 3년 동안 예비 신학교 모임에 나갔는데 끝내 사제 성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모르겠어요. 가끔 주변에서 그런 말 하기도 해요. 왜 신학교 안 가냐고. 거의 뭐 신부님 수준으로 미사 전례 다 외우고 막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고 어? 왜 신학교 안 가지? 입회할 생각 없니?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더라고. 지금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지도신부님도 성소를 약간 좀 많이 끌어내주시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나는 결국 결혼 성소를 선택을 했다는 거. 하지만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거. 뭐 결혼 성소를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연애해서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가끔 뭐 이런 성소와 관련된 뭐 영화, 영상 뭐 이런 거를 가끔은 보는데 모르겠어. 좀 결혼 성소와 관련된 성소 프로그램도 있어요. 선택이라든지 가톨릭 청년 성소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도 봤거든. 내 주변에도 여러 개 있어요. 뭐 연수봉사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뭐 그 몇 년 동안 했는데 뭐 설마 그 안에서 결혼한 사람이 없겠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도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최소 가톨릭 청년성서 모임 연수봉사 이런 것까지 정도면 아무래도 내 신념, 일상생활에서의 신념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알겠지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만 보는 사람들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사심 인문학 강의를 가끔씩 컨텐츠를 올리지만 거기서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은 할 거예요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종교를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아무래도 생활에서 내가 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된다, 성적인 농담 이런 거에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 종교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종교 같은 게 특히 좀 성과 관련된 윤리에서 보수적이라고 보잖아요. 혼전순결 이런 거를 많이 민감해 하잖아,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좀 접근할 측면이 있다고 봐.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종교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해. 근데 청년들이 종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념에 대해서 종교들이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 중간점을 서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좀 이게 앞으로 미래 시대에 종교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역사학자로서 또 종교계의 봉사자로서 한번 생각해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회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